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일손은 부족하고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에서 농기계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농협에서도 농민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의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수리나 하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윤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에서 수십 년째 감자와 배추 등 농사를 짓고 있는 조병환 씨. 지난해 농협의 농기계 은행 사업을 통해 트랙터와 작업기를 빌렸습니다. 빌렸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8년에 걸쳐 농기계 값을 할부로 내면 이후에 자기 소유가 되는 방식입니다. 초기 부담금이 없고 이자도 내지 않아도 돼 대리점에서 직접 구매했을 때보다 이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농기계를 쓴 날보다 고장으로 세워두거나 수리를 맡긴 날이 더 많습니다. 시동이 갑자기 꺼지고 작업기가 올라가지 않는 등 심각한 수준의 고장이 1년에 수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하고 집에다가 세워놓고 일을 하려고 하면 고장이 나서 다른 분 틀었다 돈 주고 쓰고요. 계속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참다 못해 계약 해지와 환불, 교환 등을 요구했지만 농기계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인 농협은 8개월 넘게 계속해서 수리만 권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춘천에 있는 총판 한 곳에서만 수리가 가능하고 어렵게 잡은 일정도 툭하면 미뤄졌습니다. 농기계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할부금만 내는 셈입니다. 농협에서 거래를 한 거잖아요. 계약서도 농협하고 거래를 한 거. 근데 조인을 시켜줄 테니 둘이서 연락하세요. 근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저희는 다 모물건 잡은 걸 가져가면 되니. 업체 측에 적극적인 환불이나 교환 등을 요구했는지 사업 주체인 지역 농협과 농협경제지주 측에 다시 한번 물었지만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민원이 없을 순 없죠. AS나 서비스나 뭐 이런 부분 다 업체랑 협의해가지고 충분히 2008년 시작한 농기계 은행 사업은 지난해 전국 606개 지역 농협에서 운영할 만큼 호응과 참여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지만 농기계 품질, 사후 관리가 미흡하게 이루어지면서 일부 농민들은 오히려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강원특별법이 내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강원 발전에 옥죄였던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강원도는 농지의 경우 도지사가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하면 농업진흥지역에서 벗어나 개발이 가능해지고 강원도에서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이 4천 헥타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과 산림, 국방 분야에서도 다양한 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에는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있어 전기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훨씬 많은데 전기요금은 똑같이 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년 뒤 지역에 따라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산업용 전기요금이 얼마나 낮아질지, 또 가정용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싸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동해안의 화력발전소는 모두 4곳입니다. 이런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강원도 전체 발전량이 한 달 평균 3,000기가와트 시에 달합니다. 강원도 모든 주민과 기업이 쓰고도 절반 이상 남는 양입니다. 남은 전기는 사실상 수도권으로 보내집니다. 발전소 가동에 따른 미세먼지와 환경 피해는 강원 도민들이 떠안고 혜택은 수도권 주민들이 받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2026년부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원도처럼 전기 생산량이 많아 전력 자립률이 200%가 넘는 곳은 전기요금을 낮추겠다는 의미입니다. 발전소도 많고 그러다 보니 송전선도 많고 이래서 지역의 피해가 지금 많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발표에 적극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강원 도민들이 내는 전기 요금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낮아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한전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아직 세부 기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일단 전기 사용량이 많은 데이터 센터와 같은 시설을 유치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보다는 전기 요금이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원도 경제에 활력을 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모 발전소가 없는 영서 지역에도 차등 요금제가 도입돼야 기업 유치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과제는 또 있습니다. 동해안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려면 동해안 신갑형 송전선로가 구축돼야 하는데 홍천과 횡성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반발이 심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요금 차등제 실현이 가능해집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올해 봄 강원 지역의 평균 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여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이 발표한 올해 봄철 강원도 기후 특성을 보면 3월부터 5월까지 평균 기온은 11.8도로 평년보다 1.4도 높았습니다. 반면에 강수량은 181.7mm로 평년보다 적었고 비가 온 날도 평년보다 적었습니다. 기상청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아 기온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음력 5월달을 맞아 강릉이 자랑하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유산 강릉단오제가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 단오에서는 과거의 단오장을 재현해 관객과 배우가 함께 어울리는 추억의 단오 공연이 처음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소개합니다. 단오장 섭다리 인근에 마련된 추억의 공연장. 입구에 향수가 느껴지는 작은 가게가 차려졌고 꽝이 없다는 1,000원짜리 뽑기 놀이에 아이들도 빠져듭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단오장에 가고 싶던 옛날 아이 다리미가 등장하고. 아이고 소원이야. 할머니 잡으러 좀 좋아요. 같이 가볼까? 진짜요? 다리미의 안내에 따라 관객들도 추억의 단오장을 누비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조명을 밝힌 쇼쇼쇼 무대에서는 추억의 서커스와 익살스러운 공연, 놀이가 이어지고 마을의 자존심을 건 줄다리기에서는 관객들도 함께 팀을 이루어 선수가 됩니다. 관객들에게 다음 방으로 이동하라는 신호인 갑작스러운 빗소리가 들리면 마지막 방으로 모여들고 관노가면극 소매각시와 양반의 사랑이야기가 현대의 춤으로 재해석돼 관객들을 맞이합니다. 네 개의 방을 따라 이어지는 추억의 단오는 객석과 무대의 구별이 없는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그 시절 단오장을 나들이 하듯 함께 즐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옛 추억을 생각하시면서 줄다리기도 같이 참여하시고 쇼쇼쇼에 나오는 그러한 빙고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야바이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여하시면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수십 년 전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아이들에게는 요즘의 단오와는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강릉 단오제 같은 무형문화유산이 그저 오래된 것,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공연입니다. 자연스럽게 단오의 행사장을 통해서 문화가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의 젊은 예술인들의 재기발랄함으로 뭉친 추억의 단오 공연은 강릉 단오제 기간 매일 2, 3회씩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아 강원국가 온라인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 동안 온라인 쇼핑몰인 강원국간닷컴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진행됩니다.
행사 품목은 각종 농산물과 임산물, 수산물 등 615개 제품으로 기존 10%에서 20%였던 할인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무료 배송을 선착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충일인 어제 춘천 지역의 공공기관의 조기 계약률이 55.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춘천시 학원연합회가 춘천 시내 공공기관 77곳을 대상으로 조기 계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43곳만 조기를 제대로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는 56곳 중 71%인 40곳이 조기를 걸었습니다. 공공기관과 학교 133곳 전체로 보면 83곳이 조기를 제대로 내걸어 계약률이 62%에 그쳤습니다. 횡성군이 근로기간 2년이 지난 기간제 노동자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횡성군은 해당 노동자들은 1년마다 채용시험을 거친 만큼 근로기간이 2년을 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횡성군 공모직 노조는 힘없는 노동자를 상대로 행정 권력을 앞세운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항의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진 한울원전 1, 2호기의 운영 연장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는 26일 오후 2시 울진 한울본부 홍보관에서 주민공청회를 열고 삼척시 원더급과 도계읍, 가곡면과 노곡면, 근덕면 주민을 대상으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설명합니다. 한수원은 울진 한울원전 1, 2호기에 대해 각각 2027년과 2028년까지인 운전기간을 10년씩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삼척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국회의원이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춘천의 혁신도시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는 인구 감소와 접경 지역에 대한 형평성 등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허 의원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와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의 협력 사업으로 서로 간의 문화를 교류하는 2024 차오 이탈리아가 오늘부터 4일간 춘천에서 열립니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이탈리아의 음식과 영화 등 다채로운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 7시 30분 구봉산 산토리니 야외 공연장에서는 춘천시립단의 공연을 비롯해 국내 최정상급 성악가와 이탈리아 피아니스트의 협연이 펼쳐집니다. 원주 옛 캠프롱터에 원주 시립미술관을 짓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컨벤션 센터와 간부 숙소를 리모델링해 전시실과 미술체험관 등을 갖춘 연면적 4,900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의 미술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214억 원 가운데 104억 원을 도비로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